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울 왕의 끈질기 추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절망적인 사역을 먼저 언급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중입니다. 왕에 대한 다윗의 변함없는 충성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질투와 편집증으로 인해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이제 소수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함께 광야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적에게 쫓기는 것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에게 바짝 다가가려는 순간 사울이 추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령이 도착하여 추격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해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도전이 우리를 압도할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시련을 직면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또 능력이 되시며 또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